돈을 뜯어낼 심산이었던 것. 강제로 우시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네가 오말자 아들이란 놈이냐? 하나밖에 없는 늙은 애미가 다 죽어가는데 지금 일이 중요해? 아, 아니, 아, 또 왜 이러시는 거예요? 홍반자. 아니 할머니, 다리 수술하셨다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뭐? 수술? 에이 참. 이미 수술을 했고 자식들이 다녀갔다는 말에 심사가 뒤틀리는 주먹순. 진짜 뭐 저런 할망구가 있어 진짜. 다행히 길에서 만난 홍반장 때문에 화를 면했나 싶었는데 단단히 문을 걸어잠그는 오씨 할머니. 그러나 그대로 물러설 주먹순이 아니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을 열지 않자 경찰 행세까지 서슴치 않았고. 열받을 거야. 결국 무서운 분풀이를 하고야 마는데. 근데 이게 그렇지. 방금 아니 사람을 한번 믿어보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내가 속았더라. 노인네가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고서 뭐 현관문을 자기 마음대로 응? 대체 울고 말이야. 결국 오씨 할머니는 주먹순이 바꾼 현관 열쇠를 또다시 바꿔 달아야 했다. 사사건건 부딪혔던 홍반장 역시 피해 대상이었다. 홍반장의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없는 사이 화분이며 신발장을 몽땅 부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사건 역시 두 말할 것도 없이 주먹순의 짓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홍반장은 또다시 주먹순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 경찰서장! 제발 내 할머니 좀 제발 좀 찾아가주세요 제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안에 남아있는 사진을 통해 당시 주먹순의 행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주먹순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채 1년도 안 돼 다시 구속되게 된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좌우지가 그때가 이제 지구대에서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출동하고 그랬어요. 하도 행패를 부르고 그래가지고 막 돈이고 뭐고 없어. 그냥 자기한테 권력 여자고 남자고 없어. 다 자기가 왕이야.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먹순의 이유 없는 난동과 엽기적 범죄 행각. 오빠는 내일까지 3만 원 더 내. 주민들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하는데. 저기 설마 그 나이 많다고 또 풀어주는 건 아니겠죠? 혹시 그 노인네를 이 아파트에서 그 내쫓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님?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느 개인을 강제로 이주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는 경우 그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주씨 할머니가 이를 어기는 경우라도 사후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령의 할머니가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난폭하고 도를 넘어선 행동들. 현재 주먹순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행여라도 주먹순이 다시 돌아올까 공포에 떨고 있다. 근데 또 나오면 여기 있는 할머니들이 공포에 떨어 살지 못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가 그냥 무장해제하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는 거니까. 예. 아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범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루에 300건, 1년에 12만 건의 노인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폭행이나 절도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보통 노인 범죄라고 하면 노인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범죄를 말하는 거군요. 네. 요새 노인인 거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줄어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또 무관심 때문에 이런 노인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처벌도 처벌인데 상처를 받으신 분들, 그 어르신들에 맞습니다. 대한 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안 그래도 좀 의지할 데가 없고 외로우신데 그러니까요. 그분들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그렇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